강원 브리핑입니다. 지난 28일 저녁 7시 30분쯤 강원도 춘천시 복명리 중앙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업 관련 예산삭감과 관련한 헬로TV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삭감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내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해 1년에서 2년간 추진되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이 종료되며 7억 원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술원 핵심 사업인 R&D 예산은 1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은 올해 대비 111억 원 축소됐습니다. 양구군에 내려졌던 럼피스킨 관련 이동 제한 방역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23일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 소재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내려진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발생 이후 4주 이내 추가 발생이 없었고 백신 접종 후에 한 달이 지난 데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일을 안 해도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일할 때 나라에 냈던 보험료를 국민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잔고가 바닥이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행 보험료율을 최대 2배로 올리고 최초 수급 연령 역시 현 65세에서 최대 68세까지로 늦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MZ세대들이 은퇴할 2050년에서 2060년도에도 국민연금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고 지급액을 높여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갈 시점을 늦춘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아이는 열심히 일해서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건 똑같지 않냐. 차라리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할 테니 국민연금을 덜 걷거나 아예 안 걷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또 동시에 고령화율이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연금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기에 더더욱 중요한 연금개혁,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지영 강원자치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내 2층 이하 단독주택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도로명 주소 홍보용 우편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편함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붉은색 기반으로 도장 처리하고 도로명 주소와 횡성군 로고가 인쇄돼 있습니다. 올해는 우천면과 안흥면, 둔내면 등지에 2,500개를 다음 달 8일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의 커피 도시로 평가받는 강릉시가 커피 산업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29일 커피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제품 개발과 부산물 활용 지원을 위한 공용 장비를 도입하고 기업 지원을 통해 커피 제품 고급화와 판로 개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커피 문화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 브랜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릉 지역은 안목 커피 거리를 중심으로 커피 전문점이 천여 개에 달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커피 축제가 열리는 등 커피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브리핑이었습니다.